한국 전쟁에서 고아가 된 1,500여 명의 아이들이 유럽의 폴란드 어느 마을에 내려졌습니다.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앞에 푸른 눈의 폴란드인 보육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밤, 침대와 이불이 주어졌지만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시 폭격기에 폭격이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에 떨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간 아이들을 교사들은 밤새도록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폴란드어를 생각보다 빨리 배워나갔고 밥도 먹이고 손수 씻기기도 하며 전쟁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폴란드인 선생님들을 엄마, 아빠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쟁의 폭격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떠나온 폴란드의 보육교사들, 그들이 전쟁 고아들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I tam po prostu przez kilka dni przyjeżdżały wagony z dziećmi. 폴란드에 갔다는 거는 기사가 난 적도 없고 Szokowany. Jak były łóżka rozcielone przez to. Bo one w bombsu tam muszą schować się, tak? Polandro gan aydyl gwa inyonen irokie siakdeotta. Postanowiliśmy doprowadzić do tego, żeby dzieci nie zwracały się do nas.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ył mama. 그래서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by doprowadzić do tego, żeby one jak najszybciej o tym, jeśli to jest możliwe, żeby zapomniały.